저는 또 PD한테 욕먹을. 왜냐하면 말을 안 해. 그 백두산 하느라 말을 못 하는데. 마세라티가 인제 스피디움 서킷에서 시승 행사를 열었다. 신 기자에게도 서킷 주에는 늘 특별하다. 오늘 첫 번째로 타게 될 차는 그렉 칼레 GT. 그럼 본격적으로 시승을 시작해보자. 지금 현재 그렉 칼레 GT 버전을 타고 계시고요. 네. 계기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포츠 모드라서 일단 GT 모드로 바꾸시고 주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일단 지금 컴포트, GT, 그리고 스포츠 세 가지죠. 인제 풍경이 PD의 맘도 모르고 예쁘다. 스포츠 모드를 변경을 해서 네. 약간 구불구불한 길을 느껴보시는데요. 이때 바로바로 이제 핸들의 밀접성이랑 네. 악셀의 밀접성을 체험하고 싶겠습니다. GT일 때랑 이 스포츠랑 차이가 꽤 바로 느껴지네요. 네, 여기서도 발만 대보시면 네. 아까 머리가 안 움직이던 게 움직이고 응답성이라는 네. 게 굉장히 빨라요. 이 차는 사실 지금 4기통의 하이브리드예요. 300마력인데요. 생각보다 응답성 때문에 출력이 아쉬워. 일반 도로에서는 네.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뭐랄까, 마세라티가 SUV를 내놓는다고 했을 때 다들 처음에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을 것 같잖아요. 다들 내놓고 나서 디자인이라든가 뭐 상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실내 공간이라든가 다 잘 꽤 호평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이게 사실 지금 시계까지 스마트워치랑 네. 비슷해요. 그래서 컴포트랑 GT의 차이를 지금 요 구간에서는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컴포트일 때랑 스포츠일 때랑 제일 공도에서 많이 느끼는 거는 이 방지턱을 넘을 때 피칭 정도의 차이가 이렇게 넘어갈 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그냥 스포츠로 달리는 게 훨씬 더 재밌게 달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GT 시승이 끝나버렸다. 다음 차는 모데나. 바로 시승에 들어간다. 아, 이번에는 입이 조금 풀렸다고 한다. 기쁘다. 엔진은 똑같은데요. 네. 30마력 추가된 차량이고요. 네. 에어서스가 그... 다 탑재되어 있어서 처음에 컴포트로 가볼게요. 내리막이라서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GT에 비해서 훨씬 더 약간 부드러운 느낌? 물렁한 느낌? 네. 예. 같은 컴포트 모드인데도 에어서스가 있고 없고가 확연히 느껴질 정도로. 아, 두 개 비교해서 타시면 돈이 또 가격 차이가 있긴 한데 바로 이걸 선택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근데 뭐 마세라티 예, 구매하시는 분들 정도의 뭐 재력이라면 마세라티를 찾는데 뭐 SUV인데 굳이 에어서스가 없는 GT를 타는 것보다는 이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개별로 따로 시승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같이 바로 이어서 타보시니까, 예, 바로 차 교대해서 타보니까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네요. 같은 모드에서도 이 정도 차이가 난 거니까. 저는 사실 그리카를 다 좋은데 이 오프로드 모드까지 넣어주면서 저는 이 버튼식 기어 버튼 기어 조작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맞아요. 이게 항상 이슈가 됐었죠. 네. 패들시프트도 이게 핸들 틀면서 이렇게 할 때, 물론 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되게 커버가 됐는데, 워낙 커버가 되지만, 그럼에도. 아마 이거는 이탈리아의 철학으로 저희가 서킷에서 직선에서 변속하지 코너링에 변속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전까지는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GT로 이번에는 아까 막 끔출렁출렁한 게 네. 바운스 한 칸 정도가 덜 하죠. GT
GT를 탈 때는 이 둘 모두 주행 모드, 컴포트 모드와 GT 모드 차이가 일반 도로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에어서스가 되니까 이 컴포트랑 GT 모드 차이에서도 이 모데나에서는 확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저는 그냥 두 개 따로따로 시승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는데 같이 타니까 네, 차이가 확실히. 엄청나네요. 차고가 내려가고요. 네. 에어서스다 보니. 이거는 진짜 따로따로 시승한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이어 시승해야 될 것 같아요. 뭐 GT 탈 때도 뭐 롤링이나 피칭이나 둘 다 뭐 전혀 뭐 딱 잘 잡혀 있다 단단하다 느낌이 있었는데 뭐 바로 뒤에 타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높은 속도에서도 코너도 굉장히 부드럽게 그냥 쭉 감소 브레이크를 굳이 밟지 않고 그냥 엑셀에서 발을 떼는 정도만 해도 코너에서 굉장히 잘 부드럽게 가는 것 같아요. GT를 먼저 타길 잘한 것 같아요. 네. 변속 반응도 워낙 빨라서 사실 일반 공도에서는 패들 시프트를 거의, 네.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서킷으로 올라선다. 어떻게 웬만하면 제가 말씀 많이 안 드리는 게 좋겠죠? 아니요, 뭐 말씀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여기는 이제 시속 60 제한이니까 여기 조금 천천히 가주시고 그다음부터는 편하게 가시고. 정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사륜 구동이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스포츠 모드나 들어가면은 뒤로 좀 구동력 많이 보냅니다. 앞에 가는 차는 모터플렉스의 윤수정 기자. 그 소감을 함께 들어봤다. 저는 오토캐스트 신승영입니다. 네. 네. 누구세요? 저는 모터플렉스 윤수정입니다. 말을 못했어요. 앞차가 있어가지고 추월을 하고 싶은데 인스트럭터 분이 추월하지 말고 거리를 벌리시라. 그래서 거리를 벌렸다가 따라잡고. 아니요, 제가 총 4랩을 탔는데 네. 두 랩까지는 이게 운전도 하고 말로 설명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레칼레 이야기를 좀 하자면 네. 그레칼레는 이제 GT랑 모데나 그리고 트로페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탄 거는 트로페오죠. 네. 네. 앞서 탔던 거와 어떤 게 제일 큰 차이가 있었어요? 일단 저는 배기음이 아무래도 서킷에서는 완전 질주가 가능하다 보니까 배기음 자체가 굉장히 잘 들렸어요. 생생하게 들리고 이게 또 마세라티는 음색 맛집이잖아요. 소리 들을 여유가 있었네요. 아니 저는 네. 일단 뭐 사실 세 가지 차종이 있으면 이게 가격대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일반 분들이 타시기에는 모데나가 제일 무난하다. 저도. 충분하다. 330마력이면 뭐 공도에서 충분히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서킷에서 달려보니까 이 530마력의 차이는 확실히 있고 네. 뭐 서킷을 가실 분들, 이 차를 가지고 서킷을 가실 분들이라면 이 차를 추천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일반 공도를 타신다면 저는 네. 모데나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쵸. 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동일한 생각이고 사실 530마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일반 사람들, 뭐 저도 그렇고 요거를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만큼의 출력을 또 어디서 느끼기에도 사실 공도에서 느끼기도 되게 힘들기 때문에 저도 모데나로 사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네. 어쨌든 저희 이제 MC20가 남았기 때문에 네. 또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차는 MC20다. 지금 MC20 처음 타시는 건가요? 네, 처음 타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다시 오른쪽. 그렇죠. 자, 브레이킹 부드럽게 저는 가서 쭉 네. 탔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제가 제껴버렸죠, 선배님. 제껴버렸다고? 말도 안 돼. 아니, 제 앞에 가는데 그 인스트럭터 분이
라인의 유혹, 라인을 따라가지 마라. 앞차 따라가지 마라. 앞차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확실히 좀 잘 뒤에서 네. 봤을 때는 잘 달리신 것 같고 네. 차도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레칼레가 높아서 그런지 이게 맞아요. 좀 약간 불안정한 느낌이 있었는데 쫙 깔리는 느낌도 있었고 밸런스도 굉장히 좋았고 네.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 쫙 깔려있는 게 좋았죠. 이미 탑승을 할 때부터 사실 그레칼레는 높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약간 아 이거 괜찮 버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탔던 차고 이 MC20는 아무래도 스포츠 쿠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기반으로 이제 달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달리다 보니까 확실히 좀 퍼포먼스를 더 냈죠. 저는 좀 탈 때부터 좀 불편했던 게 얼굴이 좀 크고 상체가 좀 길어가지고 헬멧을 쓰고 타니까 탈 때부터 이렇게 시트를 뒤로 하고 시트 포지션 잡는 게 좀 어려웠고 그거 외에는 운전하는 내내는 정말 즐겁고 네. 밸런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쵸. 그립력을 안 잃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리밋을 다 해제하지 않고 네. 스포츠 모드까지만 했었는데 굉장히 밸런스도 좋았고 코너에서나 뭐 감속 급가속에서도 그립력을 잃지 않는 점이 네. 굉장히 좋았어요. 좀 아쉬운 점 뭐 있었나요 혹시? 가격? 가격? 가격. 이게 지금 거의 완판 모델이잖아요. 네. 네 완판 모델이긴 그쵸. 한데 저는 시승 중에는 아쉬운 점 하나만 꼽자면 이 시트 포지션이 딱 몸을 딱 잡아주는 느낌은 아니고 살짝 살짝 이렇게 몸이 약간 움직이는 제가 나름 타이트하게 잡았는데도 약간 느슨한 느낌이 있어서 옆구리 쪽이나 이런 쪽을 좀 더 잡아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거 하나 정도? 제가 630마력 가지고 어떻게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쵸. 저는 사실 GT랑 스포츠 둘 다 모드를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더 밸런싱이 좀 쫀쫀하게 조여지는 느낌이었고 GT에서는 제가 뭐 랩을 거듭한 후에 GT 모드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했어요? 네, 살짝 긴장감이 살짝 풀어지면서 좀 더 좀 여유가 생겨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달릴 때 코너링 네. 공략하기에도 좋고 사실 여성분들이 서킷에서 와서 이 모델을 타더라도 되게 안정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좀 퍼포먼스를 내면서 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마세라티 드라이브 익스피리언스 행사를 함께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리칼레 3종부터 이 MC20까지 공도와 서킷에서 이 마세라티가 추구하는 퍼포먼스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간 마세라티가 내세웠던 디자인적인 아름다움,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움, 그리고 사운드, 엔진 및 배기음의 감성이 아니라 원초적인 운전의 즐거움도 우리는 이렇게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미디어뿐만 아니라 마세라티 야테 지역 관계자들 역시 한국을 방문해서 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며 국내 고객 및 딜러사 일부도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MC20를 가지고 서킷을 달리면서 이 마세라티에 대한 기존의 개념이 조금 달라진 느낌인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전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신승현이었습니다.